안녕하세요.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김아라 신혜나입니다. 은하 씨, 네. 오늘 몸 좀 풀고 오셨나요? 몸이요? 네. 몸을 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대회예요? 아, 모르셨구나.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안보 체험 하거든요. 자, 봐요. 네. 아, 우리 행군하러 가는 거예요? 딩동댕.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남북 대학생들과 그 격포 대학생들과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DMZ 안보 체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충성. 와, 센스 있는데요? 그럼 함께 가볼까요? 네, 가봐요. 네. 지난 11일 서초구에 위치한 한 재단 사무국. 오전 8시밖에 안 된 이른 시간 학생들의 표정이 비장한데요. 남북 대학생부터 외국인 대학생까지 무슨 이유로 이곳에 모였을까요? 2014 대학생 서부전선 DMZ 통일 발걸음 행사의 역사적 의의와 통일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깊이 인식하고 음악과 함께하는 통일 발걸음! 출정식을 첫 순서로 시작된 4박 5일의 여정. 남북 대학생, 교포 대학생들이 함께 분단 조국을 경험하는 뜻깊은 안보 체험. 대학생 서부전선 DMZ 통일 발걸음. 뜨거운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김포 시암리에 도착한 학생들. 오늘부터 4박 5일간 DMZ 서부전선의 철책을 따라 함께 걸을 예정인데요. 아직은 서로들 어색해 보이죠? 첫 코스는 행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저의 뒤에는 학생들이 지금 행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지금 어때요? 지금 준비되셨나요? 예, 뭐 가방까지 다 싸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유, 카메라만 힘 있게. 파이팅! Really cool. This is going to be awesome. Yeah, yeah, feeling excited.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시작부터 군기를 잡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들이 철책선 걷기 전까지 약 3km 구간 정도가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부터 넉넉히 4-5시간은 걸어야 하는 만큼 사전 교육도 철저한데요. 드디어 출발 직전. 다들 자르낼 수 있겠죠? 출발은 비장하게 씩씩한 발걸음이 듬직한데요. 우리 통일 리포터들도 합류했습니다. 아직은 선두 그룹. 계속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행군 자신 있어요? 행군이요? 네, 걷는 거라면 저희 진짜 자신 100배예요. 네, 맞아요. 아, 북한에서는 교통수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어디 가든 얼마나 멀리 가든 항상 걸어야 돼요. 무더운 여름날 정오. 계속 걷다 보니 슬슬 지치는 학생들의 모습도 하나둘씩 보이는데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철책이랑 철책 사이로 이렇게 걸어본 경험 있어요? 혹시 뭐 군대 시간? 아니요. 아직 위필이라서 없습니다. 어때요? 신기해요.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바로 저기가 그 땅이라는 게 되게 와닿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네. 왜냐면은 하도 평생 태어나서 살면서 갈 수 없는 땅이다, 갈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쉴 새 없이 걷다 보니 첫 번째 고지인 애기봉이 눈앞인데요. 애기봉 정상에서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학생들. 그토록 멀게 느껴졌던 북녘땅이 바로 코앞입니다.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느낌이 어때요? 이게 감동적이에요. 진짜 앞이 보이잖아요. 이 거리를 제가 10년 넘게 돌아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조에 있는 친구 오빠가요. 저쪽에 우리 엄마 있다고 말했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바로 앞에 진짜 강만 건너면 북한이고 그리고 되게 희미했지만 그냥 막 건물들도 다 보였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힘든 일정 가운데 가장 반가운 손님, 바로 점심 식사인데요. 안보 체험인 만큼 식사도 군대식.
먹겠습니다. 굶주린 시간만큼 반찬 하나하나가 귀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걷다가 먹으니까 정말 꿀맛입니다. 이 김치 맛있어요. 네. 점심의 꿀맛도 잠시. 피할 수 없는 훈련은 계속되는데요. 힘내는 쓰고 형 열매는 뭐다? 달다. 달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까지는 몇 시간은 더 걸어야 하는 일정. 함께할수록 학생들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함께 노래 부르며 함께 꿈꾸는 통일을 향한 마음. 행복한 동행입니다. 다음 날 학생들을 기다리는 건 혹독한 유격 훈련.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소공포증도 피해갈 수 없는 훈련. 밑을 바라보면 그저 까마득한데요. 과연 그 실력은? 멋지게 낙하에 성공하네요.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고된 훈련도 함께 즐기며 이겨내는 학생들. 저 위에서는 심장 너무 떨렸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엄청 재미 났어요. 이번엔 유격 훈련 중에서도 어렵기로 장평난 외줄타기 훈련. 줄 위로 가야 하는데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습니다. 자꾸 거꾸로 전복되는데요. 힘들어요? 예. 안 돌아가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훈련에 결국 울음을 터뜨린 여학생.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서웠어? 아유, 힘들어가지고. 힘들었어. 아유, 힘들지. 우리 한 중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야, 드디어 했네. 그래.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간다면 나아가 통일을 향한 문제도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파업 끝! 파업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마친 유격 훈련. 학생들도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 같이 하니까 더 친해진 것 같고 내일 행군 때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것도 안 할 필요 없는 텐데 그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하고. 아,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그냥 일반 한국 학생들이랑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랑 생각을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4박 5일 동안 고된 훈련에 도전한 젊은이들. 앞서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든든합니다. 은하 씨, 오늘 이렇게 DMZ 안보 체험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달리는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나 뿌듯했고. 맞아요. 정말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먼저 통일을 생각하고 또 이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라 씨,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네요. 네, 정말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다음 주에 저희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